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가 애인이라는 시입니다. 이제 춘원 이광수 시인의 그 육바라밀, 이제 불교 육바라밀을 그 주제로 해가지고 만드는 시죠. 이제 그 맨 앞에 나오는 그 시 내용이 이겁니다. 님에게는 아까울 거 없어 무엇이나 바치고 싶은 이 마음, 거기서 나는 보시를 병원노라. 님께 보이고자 애서 깨끗이 단양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지계를 병원노라. 이제 이렇게 해서 시가 쭉 내려갑니다. 근데 요 맨 앞에 나오는 이제 님에게는 아까울 거 없어 무엇이나 바치고 싶은 이 마음, 거기서 나는 보시를 병원노라. 보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보시하면 이제 돈, 내 돈을 이렇게 남한테 이제 주는 거죠. 뭐 절에 내가 뭘 시주한다, 그걸 보시다. 아니면 이제 뭐 무료 급식소에 내가 이렇게 시주를 한다. 아니면 어디에 이제 어려운 사람한테 내가 뭘 준다, 연말에 뭘 한다. 이제 그걸 우리가 흔히 이제 보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거창한 뭐 대단한 그런 지식은 아니고,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제 아버님이 이제 한약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원래 한약하시는 분들이 이제 역학에 대해서, 음양오행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아시죠. 그리고 또 그 음양오행을 가지고 이제 또 사주를 봅니다. 사주팔자를 보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의 이제 그 오행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뭐 화가 몇 개, 수가 몇 개, 뭐 금이 몇 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목화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화토밖에 없고, 이렇게 사주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사주는 바란스죠. 이 균형이, 음과 양, 오행의 균형이 잘 맞으면 그 사람 성격도 원만하고 하는 일도 좀 잘 되고 뭐 이러는데, 그 균형이 깨지고 바란스가 안 맞게 되면 그때 여러 가지 이제 몸도 아프고 하는 일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이제 풍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든지 사람은 태어나게 되면 사주팔자를 가지게 되죠.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체질 보는 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모카 토금수가 사실은 인체의 장부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음양오행이 우주의 법칙이고, 우주의 법칙이 또 지구의 법칙이고, 지구의 법칙이 또 인간 이 몸뚱이 법칙이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이거는 뭐 몇천 년 동안 정립된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의사나 이러면 뭐 여러분들 체질을 볼 때 뭐 이렇게 뭐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그런 기구를 가지고 검사를 하겠지만, 저는 뭐 의사도 뭐 약사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 게 바로 사주팔자 음양오행입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딱 태어났다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사주팔자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걸 옛날에는 이제 손으로 뽑았습니다. 손으로 만세리라는 이제 책을 가지고 손으로 뽑으면 또 한 사람 뽑는데, 사주를 보려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자기 사주도 뽑아야 되죠. 지장간 뽑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신살 뽑아야 되죠. 육신 뽑아야 되죠. 십연수 뽑아야 되죠. 대운 뽑아야 되죠. 대운 지지 뽑아야 되죠. 일년운 뽑아야 되죠. 일년운 육신, 십연성, 월운까지 뽑고 하면, 요거 다 뽑으면 한 사람 뽑는데 14분 걸립니다. 제가 했었을 때, 제가 이걸 쭉 뽑았을 때 한 사람 뽑는데 14분이에요. 다 뽑아놓고 그 다음에 요걸 보고 이야기를 하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아예 만들어 버렸어요. 이걸. 그리고 이제 만세력 프로그램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치에 딱 맞기 때문에 이거는 뭐 수학도 이런 수학이 없습니다. 한치의 오차가 없는 이제 그 역학의 원리는 완전히 이건 수학입니다. 그래서 만세력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굉장히 쉬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걸 만들고 나니까 또 욕심이 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 이제 사주를 뚝 보면, 이걸 보면 이제 저희들은 뭐 이걸 공부를 해 놓으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은 목이 좀 많은 사주구나.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대운에 가 있기 때문에 뭐가 좀 부족하고, 요거 있으면 바란스가 맞아 가지고 참 건강하고 좋겠다 하는 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이제 이렇게 하루에 뭐 한 명, 두 명, 열 명 이래 보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뭐 이게 몇백 명, 하루에 몇백 명 되면 한 달에 어떻게 됩니까? 뭐 5천 명, 6천 명 되면 너무
그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말로 다 해주면 여러분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글로 써주려고 그러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운은 좋다면 나쁘다기 때문에 좋은 말, 나쁜 말, 이제 좋은 말 수백 개, 나쁜 말 수백 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운을 판단을 하면 이제 그 문장이 일정한 법칙에 해가지고 탁탁탁 들어가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만들었는데 돈이 7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만들었는데 아주 고생을 많이 했죠. 자, 이제 그걸 또 만들고 나니까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나는 뭐가 많아? 그럼 목이 많은 사람들은, 만약 목이 많다, 화가 많다, 금이 많다, 수가 많다, 그러면, 수가 많으면 수가 주체를 이뤘다, 수체. 화가 많으면 화가 주체를 이뤘다, 화체. 목이 많으면 목이 주체를 이뤘다 해가지고 목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목체, 목이 주체를 이룬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어? 목이 주체가 있는 주체를 이룬 사람들은 어떤 오행들이 좋아? 이게 일정한 법칙에 가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프로그램화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그게 날 어떤 숫자를 쓰면 좋아, 어떤 색을 쓰면 좋아,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아, 어떤 오행을 쓰면 좋아,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요즘은 스마트폰 번호 하나 정할 때도 뭘 할까, 자기한테 맞는 숫자를 하면 됩니다. 자기한테 좋은 숫자를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가 2378이죠 이게 목화예요. 저는 목화가 좋습니다. 목하고 화가 저는 끝내주는 그런 오행이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전화번호에 2378 이렇게 해가지고 적었습니다. 제 스마트폰이 여러 개인데 뒷번호는 전부 2378이에요. 2378, 2378 이렇게 되고 앞에 국번은 제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뭐 여러저리 조금 바뀝니다. 자, 이렇게 저는 오행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 있죠.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들도 전부 음양 오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강. 화죠. 왜 생강 열나잖아요. 오이 뭡니까? 냉하죠. 차갑습니다. 씁니다. 이렇게 음식도 목, 화, 토, 금, 수가 있어요. 그걸 제가 분류한 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이미 다 분류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동의보감 같은 거 책 보십시오. 그리고 반야편 책 보십시오. 보면 전부 분류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생활에 쓰자. 그러면 음식들도 목화 토금수로 다 분류되어 있고 그러면 자기 사주,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딱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사람 사주가 나오죠. 그럼 내 사주에 현재 내가 어떤 대운에 있고 현재 내가 어떤 해운에 있는데 여기에는 목이 25% 부족하거나 수가 75% 부족하거나 금이 15% 부족하거나 화가 2% 부족하거나 딱 나옵니다. 나오면 그 부족한 걸 우리가 음식으로 먹자. 음식으로 음식을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발효를 해서 먹자. 특히 요번에 새로 나온 이런 이제 유원 프로스균 같은 경우는 발효가 굉장히 더 잘 되죠. 옛날 유인균보다 발효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걸 발효해서 장아찌를 만들어서 샐러리를 만들어서 우유를 발효해 가지고 요구르트를 만들어서 고기를 발효해 가지고 더 맛있게 냄새도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서 음식을 발효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오행의 음식을 먹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밸런스가 맞아지죠. 음양의 바란스가 맞아집니다. 나 수가 부족한데 수 음식을 먹으면 바란스가 맞아집니다. 나 화가 25% 부족해. 화 음식을 먹으면 화의 음양의 바란스가 맞아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편안해지죠. 우리가 그 대부분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가지고 쫓아다니는데 그거 아닙니다. 불행을 줄이십시오. 여러분들의 불행을 줄이면 나머지가 다 행복이에요. 근데 대부분 불행의 덩어리는 놔두고 불행의 이 어리 덩어리를 놔두고 행복 찾아 행복 찾아 행복 찾아 그 행복은 우리는 다른 말로 욕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걸 찾아가지고 아무리 가봤자 이 불행의 덩어리가 있는 동안은 여러분들은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본 주체를 내가 목이 주체인지 화가 주체인지 금이 주체인지 수가 주체인지를 찾아서 거기에 부족한 거 나 목이 부족해 화가 부족해 그러면 음식 목화토금 수가 우리 조상들이 다 분류해놨으니까 그걸 발효해서 내가 이번 달에는 요만큼 부족하구나 올해는 이게 이만큼 부족하구나 그럼 그걸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바란사 맞아지니까 건강해진다. 이런 이론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설명이 이제 어떤 게 이제 있다. 그다음에 당신의 이제 체질은 어떻고 거기는 어떤 음식을 어떻게 조리해서 먹으면 된다 해가지고 적어놓고 또 서비스로 이제 월별 운세 뭐 1월 달에 무슨 일, 2월 달에 무슨 일 해가지고 제가 원래 이걸 좀 잘하다 보니까 그냥 서비스로 넣어놨습니다. 그래 하면 또 이게 한 7, 80% 맞아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또 많이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이게 나오도록 해놓고 그리고 이제 일진 살다 보면 하루가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그 달력이 있습니다. 만세력이라고 이제 달력을 이제 프린트 딱 해가지고 거기 또 일진에 안 좋은 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안 좋은 날뭔 일이 생기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약속 같은 거할 때는 안 좋은 날 피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그날은 붉은 도장, 파란 도장을 꾹꾹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다 보면 아 11월 달에는 요런 날이 안 좋으니까 요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약속을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되고 그리고 뭐 내년 1월 달에는 요런 날이 안 좋으니까 그때 중요한 약속을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날을 찾을 게 아니라 안 좋은 날을 피하면 나머지가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별일 없는 게 그게 좋은 거죠. 뭐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손해가 생기고 일이 터지고 그게 나쁜 날입니다. 그래서 탈 없는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려 그러지 말고 평소에 내 체질에 맞는 거, 내에 관해서 좀잘 이해를 하고, 이걸 드시다 보면 아무래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자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요걸,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 이 유인균이나 이제 유원프루스균을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이제 프린트를 해서 저희들이 드립니다. 이게 한 8장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읽어보면 아 나는 요런 체질이고 요런 게 좋고 이렇게 이제 발효를 해서 먹으면 좋구나 하는 게 나오고 월별 운도 이렇게 이제 좀 되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염려스러운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뭐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혹시 교회 다니냐고. 그러면 이제 운뭐 여기 사주팔자 나오는 거 빼고 그다음에 뒤에 월별 운 빼고 이제 중간에 이제 체질 나오는 거 그건 세 장입니다. 이제 그것만 보내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러나 교회 다닌다 그러면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세 장만 저희들이 프린트를 해서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뭐 상관없다. 뭐 교회고 상관없고 뭐난 절에 다닌다. 뭐 이러면 여기 다 뽑아가지고 드립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이제 싫은 걸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이런 걸 이제 참고를 해서 보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왜 이걸 내가 참고를 해야 되는데 이러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남자하고 여자가 있어요. 남자 여자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둘이는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남자도 여자한테 관심을 가지겠죠. 여자도 남자한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에 대해서 아, 이 사람은 뭘 좋아해? 이 사람은 뭘 좋아해? 관심을 가집니다. 그 작은 거, 예를 들어, 저 사람은 노란색을 좋아해, 이 사람은 파란색을 좋아해, 이 사람은 뭐 음식 중에서 된장찌개를 좋아해, 이 사람은 생선회를 좋아해.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갈 때 그게 뭡니까? 사랑이 키워지는 거죠. 이렇게 키워지는데, 근데 상대방이 뭐 좋아하는지 뭐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생선회를 좋아한대 가자, 생선회를 먹으러 가자. 난 생선회 싫어. 싫은데 이제 사랑하니까 억지로 갑니다. 한 번, 두 번이지. 자꾸 가면 짜증나죠. 그럼 다음에 헤어질 때 그게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나는 뭐 이렇게 여행 가는 걸 좋아해. 이 사람은 여행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영화만 보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둘이서 처음에는 뭐 영화관 몇분 따라가겠죠. 근데 자꾸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 서로에 대해서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클 수가 없죠. 그리고 약간의 이제 문제라든지 풍파가 있게 되면 결국 찢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제 서로에 대해서 잘 알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라도 뭐 색깔이든 음식이든 뭐 취미든 뭘 좋아하는 거든 어린 시절이든 뭐든 알면 어떻게 되죠? 아무래도 사랑이 끈끈해지면서 오래 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들은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몸뚱이는 여러분이 버릴 수가 없어요. 이 옷은 내가 입다가 조금 낡고 유행이 지나고 그러면 뭐 버려버리고 새거 사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몸뚱이가 마음에 안 든다. 나 코가 마음에 안 든다. 코뗄 수도 없죠. 그리고 내 몸뚱이 마음에 안 든다. 갖다 버리고 새 걸로 또 여러분들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는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평생
죽을 때까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이 뭐로 이제 뭘 좋아하고 뭐 파란색을 좋아한다, 노란색을 좋아한다, 목을 좋아한다, 화를 좋아한다, 금을 좋아한다. 그리고 발효 음식 뭐 어떤 기운을 좋아하고 어쩌고 이런 걸 여러분이 알아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좋다더라. 계속 그것만 먹은 거예요. 먹었는데 그게 잘 받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종편에 뭐 좋다 해가지고 그걸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걸 뭐라 그러죠? 막 요즘 종편에 억수로 많이 나오는 거 있던데. 그러니까 그게 다른 사람한테는 좋을 수가 있죠. 당연히 좋으니까 그렇게 뭐 방송에 나오겠죠. 근데 그게 여러분 몸하고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애인한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애인한테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뭐 내가 좋아하는 거 가지고 계속 우기고 그것만 하다 보면 애인이 어떻게 되죠? 점점 이제 첫 친구가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는 사람 몇 번 자꾸 따라가지만 따라갈 때마다 그걸 먹으니까 속이 안 좋고 그걸 먹으니까 불편해. 그걸 먹으니까 몸이 아파. 그러면 애인하고 어떻게 되죠? 점점 멀어지겠죠. 그래서 상대방을 아는 거. 그렇다 해가지고 뭐 이제 니는 네 좋은 거 하고 나는 내 좋은 거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상대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면 아무래도 사이가 원만해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되는 거는 여러분은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몸. 내 몸이 뭐 이 사람처럼 목이 주체를 이루고 있고 그게 화가 지금 세 개가 있고 목이 나머지가 있고 금이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수와 관련된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 되게 좋습니다. 그냥 먹는 것보다는 어떻게 발효해서 먹으면 좋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 뒤에 적혀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1년을 살더라도 뭐 요자 건강운도 적혀 있거든요. 뭐 1월 달에는 이제 건강 점수가 80점. 그때는 아무래도 좀 기운이 나요.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2월 달에는 건강 점수 50점. 그때는 다운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음식들을 좀 더 많이 먹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기운 없을 때 밥 먹으면 힘나잖아요. 자기한테 필요로 하는 그런 음식들을, 요걸 보고, 참고를 해서 아 요때는 내 건강점수가 떨어지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걸 좀 더 많이 먹어줘야 돼. 요때는 내가 건강점수가 좋으니까 운이 좋을 때는 몸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뭐 요때는 막 내가 조금만 먹어도 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뭐 물어볼 때마다 저한테 전화를 걸어 물어보면 제가 뭐 하루에 사실은 전화를 무지 많이 받죠. 그래, 이거 받고 저거 받고 모두에게 친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들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고객들한테는 이걸 드릴 거예요. 이걸 프린트를 해서 드리면 여러분들이 요거 가지고 1년을 볼 수가 있죠. 1년을 또 이렇게 보다 보면 아 내가 이렇게 되니까 이런 음식을 먹고 이런 숫자를 쓰고 이렇게 해서 이번 달에는 특히 내가 좀 더 많이 먹어야 돼. 뭐 날짜 이제 일진까지 이제 다 이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보시죠. 그러니까 아까 님에게는 아까울 거 없어 무엇이나 주고 싶은 이 마음이 바로 제가 여러분한테 할 수 있는 보십니다. 제가 돈이 많으면 여러분한테 이제 뭐 돈도 드리고 뭐 그렇게 하겠는데 뭐 그렇게 넉넉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또 이제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이 나라 뭐 대통령이거나 이래 가지고 권력이 있으면 또 여러분한테 뭘 이렇게 정책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뭐 제가 해 드리겠는데 그냥 뭐 권력도 별로 없습니다. 아, 뭐 별로 없는 게 아예 없죠. 뭐 평범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이걸 저희 아버지 덕택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조그만한 이 지식이 여러분의 몸의 오행들, 나는 모카토금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나는 어떤 게 좋으며 이런 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뭐 제가 여러분 평생을 다 뽑아줄 수는 없지만 1월 달에는 어떻고 2월 달에는 뭐 어떻고 이런 게 이제 1년 거는 뽑아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70 내지 80% 정도 맞습니다. 월별 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거의 자신을 하는 겁니다. 뭐 제가 이제 그 역학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좀 유명한 선생입니다. 뭐
이제 찾아보면 뭐 이만석 생활력학 찾아보면 뭐 동영상 조회수 150만 뭐 이렇게 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강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 재자랑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이런 조그만한 이런 지식들 그걸 여러분에게 보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저의 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좀 더 알고 싶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님은 여러분이 몸입니다. 이 몸뚱이는 헤어질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가야 될 님입니다. 님입니다. 그래서 그 님을 여러분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이제 잘 알아가지고 거기에 좋아하는 거 그런 걸 이제 맞춰주면 되죠. 제가 어젠가 아랫긴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한잔 했습니다. 술을 한잔 하고 이렇게 하는가 이제 옆에 액세서리 파는 가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 황사람 박사한테 하나 사준다고 이걸 하나를 하는데 이제 황사람 박사가 이제 이 가짜를 하면 뭐가 막 이렇게 그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를 살라니까 그 집에는 진짜가 없어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진짜는 이 머리띠밖에 없습니다. 머리띠는 천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액세서리는 어떤 걸 해도 이렇게 몸에 그게 나니까. 그래서 진짜 이 머리 그거를 하나 머리띠 같은 거 이렇게 묶는 걸 이제 황사람 박사 머리가 되게 깁니다. 그래 그거를 하나 이렇게 사줬습니다. 그래 술이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 턱 이렇게 줬는데 이제 아침에 떡 일어나는데 그걸 왜 사왔냐고 물어봅니다. 제한테. 그래서 제가 쑥스러워가지고 길가다 하나 주웠다 그랬습니다. 이 경상도 남자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십시오. 정말 큰 고문입니다. 저는 이제 진짜 큰 밥 먹고 하나 샀습니다. 뭐 그냥 천 원이 천 원밖에 안 하는 거지만 아니 그냥 술 한잔 먹으니까 그게 또 생각이 나가지고 그랬는데 왜 샀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앞이 또 오락고 시간타임 장난해서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경상도 남자가 그래서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 몸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몸을 그러면 알아야 됩니다. 뭐로 사주팔자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 교회 다닌다고 뭐 이런 거 학문이에요. 학문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 몸이 나는 오행으로 뭐가 돼 있고 어떤 음식이 좋고 뭐 월별은 이렇게 해야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여러분들이 1년을 생활하는 거하고 전혀 모르고 막 웃거나 막 이렇게 먹으면서 생활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애인이 생기면 아까 이광수 시인의 애인처럼 애인이 생기면 뭐라도 알고 싶어요. 예, 뭘 좋아할까 관심 그리고 여러분 몸에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거고 여러분 몸을 뭐라고 그러나 뭐 좀 쑥스럽습니다. 뭐 이게 뭐 이야기를 하려니까 뭐 대충 그런 이야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머리띠 그거 물어보는 거 똑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하면 이제 괜히 낙득 없고 벌써 식은땀 다 나거든요. 그래서 요거 저희들 그 유인균이나 유원버러스균을 사용하는 모든 고객들께 지금 이게 다 드리려고 이번에 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완성을 했습니다. 이게 7천만 원이랍니다. 요게 그러니까 이 딱 생일만 되면 딱 나오도록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돈 엄청 사용해서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혜택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이거 뭐 저기 5천 원 줄 테니까 뽑아줘, 만 원 줄 테니까 뽑아줘. 일체 돈을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10만 원을 주더라도 이걸 뽑아주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 아까 말했듯이 저희들 그 유인균이나 아니면 유원 프로스균, 유인균보다 업그레이드된 균이죠. 요걸 사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걸 저희들이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에게는 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